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유식입니다. 화산섬 제주는 아름다운 화산지형과 바다, 그리고 울창한 숲이 많습니다. 그중 제주 서쪽의 구좌읍 평대리에는 천년숲 비자림이 있습니다. 다랑시오름과 도도름 사이의 너른 평지에 자리 잡은 비자림은 2800주나 되는 비자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비자나무의 짙은 녹색이 음산한 기운을 뿜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으로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자나무는 재질이 치밀해 바둑판이나 가구 등을 짤 때 쓰는 고급 나무입니다. 또한 동의보감에는 그 열매를 하루 7개씩 7일간 먹으면 촌충이 없어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비자는 진상품으로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제주 비자림이 천년숲이라 불린 것은 비자나무 숲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약 900살 정도로 천년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2000년에 이 비자나무가 새천년나무로 지정되어 비자림의 토조대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나무의 두꺼운 줄기에서 가늘게 뻗어나가는 가지와 비자나무의 수형을 따라 콩짝의 덩굴이 갑옷처럼 몸을 감싸고 있는 풍경은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비자림 입구에 들어서면 주황색 송이가 깔려 있습니다. 송이는 버섯이 아닌 제주도의 화산 활동 때 생성된 화산 새설물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유익한 천연자원입니다. 따라서 비자림 산책로는 비자나무의 피톤치드와 함께 원적외선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길입니다. 비자림 산책로는 천년의 비자나무가 회기점입니다. 거대한 수형을 자랑하는 비자나무 한 그루는 그 위엄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비자림 전체를 둘러보는 산책로는 약 1.2km, 약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곳에서는 1시간 정도가 아니라 넉넉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쉬고 오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비 온 다음 날 비자림을 걸어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상큼한 기운과 함께 더욱 짙어진 녹음이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비자림 주변에는 월랑봉이라 불리는 다랑시오름, 작은 월랑봉이라 부르는 조근 다랑시오름, 오름의 능선이 아름다운 용눈이오름 등이 지척입니다. 천년의 비자나무 숲과 함께 오름의 향연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